EBS 방송에서 한 극한 작업, 구두를 놓는 사람들, 그게 놓은 사진을 한장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. 구조는 이 고래뚝을 싼그 줄고래형입니다. 그런데 이 연기라는 것은 조그만한 틈만 있어도 그 연기가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. 근데 이 둥글게 친그 곳을 보시면은 이렇게 틈 사이가 많습니다. 더군다나 이 적벽돌을 중간에 몰타를 넣지 않고 그냥 벽돌을 붙여 싼 그런 곳에 수평으로 구들장을 놓았습니다. 그러면은 구조는 줄고래지만은 이것이 허튼 고래지 이 줄고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. 줄고래라는 것은 이 구멍으로 들어간 열기는 저 계단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. 중간에 김이 샌다든지 열 이동이 다른 칸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름 그대로 줄고래가 아닌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구들 놓는 사람도 얼추 이 허리 부분까지 이 고래 높이를 만들었는데, 구들장을 덮어버리면은 고래 속은 양의 영역이 아니라 습기, 냉기가 있는 음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의 조그마한 오르는 그 화열로서 오르는 그 힘을 의해가지고 고래 속을 냉기 습기를 밀면서 열청은 구두장 밑에 바짝 붙여가지고 연도를 해서 굴뚝으로 나가게 해서 그 따뜻한 것을 우리가 취하자는 것인데, 이 고래가 높으면은 그 속에 열기보다는 냉습이 많습니다. 그 많은 냉습을 밀기라는 것은 어렵고, 그 화열이 지내가면서 쉽게 접촉을 해서 열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이 방이 가장 긴 방인데, 한 6m 이상 되는 방인데, 그 고래 속에 습기의 양이 많은 고래 폭이나 고래 높이를 많이 두는 것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고래뚝을 줄고래 형식으로 놓으면서 그 열기가 넘나도록 하는 것은 허튼 고래인 것입니다. 허튼 고래로 놓을 경우에는 불이 안 가는 쪽의 구들장을 점점 높이 놔야 되는 것입니다. 줄고래로 놨다면은 아궁 쪽에서 불을 균등하게 펼수 있는 그런 조작이 없다면은 이름은 줄고래지만은 이렇게 놓으면은 방이 뜨겁지 않는 것입니다. 이런 그 방송 관계자나 구들 놓는 사람들도 이런 방송이 많이 되면은 아 이것이 정법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